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자산, 부채, 자본에 보자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산이라는 거는 기업에 말하면은 어떤 그 영업 자금, 쉽게 말해서 총 자본을 말하고, 그 중에 내 돈을 자본이라 하고, 부채는 타인 빌려온 돈이죠. 그러니 자산과 자본의 그 의미를 좀잘 이해를 하세요. 어떤 분은 이제 내 돈을 자산이라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내 돈은 자본입니다.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기업의 총 외형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회계잖아. 그죠? 회계 원리에 이제 회계. 회계에 대한 원리를 이제 공부하는데, 회계란 뭐냐? 바로 부기입니다. 부기. 부기. 그럼 부기는 뭐냐? 장부 기장의 준말이잖아요. 장부 기장 또는 장부 기입이라 합니다만은 이걸 부기라 해야 되거든요. 그 장부에 기장하는 거죠. 회기와 부기는 과거에는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럼 현대에 와서는 이 회기의 의미는 부기보다 조금 더 크죠. 즉 말해서 이 부기의 의미에다가 말하면은 정보 제공, 정보 전달, 정보 제공 기능까지를 합친 것. 그 장부 기장을 토대로 한이 장부의 결론치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까지를 일컬어서 회계다 이래 설명합니다. 이거는 나중 제가 또 말씀드리겠고, 일단 이제 회계는 뭐냐? 부기다. 부기가 뭐냐? 장부 기장이다. 그죠? 장부를 기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장부를 기장하죠. 그죠? 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거래가 발생하죠. 그죠? 이런 거래가 발생합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이것을 장부에 기장합니다. 그죠? 기장하고 연말에 가서 이제 12월 말에 결산하게 되죠. 그죠? 이 과정을 거칩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 기장을 하고, 그 장부 기장을 토대로 해서 그걸 이제 기초로 해서 집계를 하죠. 집계. 그 집계가 바로 결산이죠. 그죠? 이 결산 결과, 이제 이게 말하면 자산 부채가 얼마다, 뭐 수입 비용 얼마다 나올 겁니다. 그죠? 그걸 이제 공고하는 거죠. 보고하고, 요런 절차를 말합니다. 그 우리가 이 장부 기장한다 그랬잖아. 그죠? 장부에 기장하는 거, 이게 부기인데, 자, 우리가 장부 작성하는 것은 시험 문제에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객관식이잖아요. 시험 문제가. 우리는 객관식, 오지 선다의 객관식입니다. 주관식이라면 이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주관식 시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문제가 주관식입니다. 그럼 주관식 문제 봐 이런 거죠. 재무상태표, 즉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재무상태표 작성하세요. 손익계산 작성하세요. 이게 바로 50점짜리입니다. 50점짜리. 세 문제가 보통 나오는데,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이거 하나 작성이 바로 50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주관식이 아니잖아. 객관식이니까. 오지 선다다 보니까 이걸 못 내죠. 낼 수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리에 대한 것을 시험에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문 과정에서 단원별로 강의를 해드리면서, 요런 파트, 요런 파트, 요런 파트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본 강의에서는 이제 그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알아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흐름은 이렇다.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은 장부에 기장하고, 그 장부 기장의 결과치 집계하는 그 결과 집계가 바로 결산이다. 그죠? 요런 과정을 거친다 이거죠. 그 순서가 바로 44쪽에 나옵니다. 우리 교재 44페이지. 예. 그 앞부분은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해드릴 겁니다. 예, 우선 44쪽을 한번 보세요. 44페이지. 예, 보시면은 회계 순환 과정이 나오죠. 그죠? 그게 뭐냐면 이 과정이 이제 결산 끝나죠. 그죠? 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순환된다 이 말입니다. 반복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걸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가 발생해. 거래라는 거는 모든 뭐 사고 파는 거, 물건을 샀다가 팔고, 뭐돈 빌려주고 받고, 이런 게 모두 외상 거래, 그죠? 이런 건 모두 우리가 거래라 하는 건데, 이 거래가 발생하면은
요 거래가 발생하면은 장부에 기장을 하는데, 장부에 기장하기 전에 붕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붕괴. 붕괴를 해서 요거 붕괴를 가지고 이제 장부를 작성합니다. 그게 바로 원장이라 해가지고, 그죠?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를 작성하고, 요 원장이 맞나 틀렸나 알아보는 것이 시산표. 요 시산표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이게 바로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물론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작성하는데 이걸 말하죠, 그죠? 그 여기 나와 있는 이 재무상태표 하는 게 있죠, 그죠? 이걸 앞으로 저는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BS, 요거는 PL 표시할게요. 요 밸런스 시트, BS, PL은 프로핏앤 로스인데, BS와 PL로 약자를 쓸 겁니다. 그럼 재무 상태표와 대차 대조표 말 들어보셨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업의 기준과 국제의 기준이 있는데, 요게 2011년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에 가입했습니다. 그전까지 요거 이제 기업의 기준만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법은 비상장 있죠. 비상장 기업은 기업의 기준에 의하고 상장법인, 상장 기업 있죠. 상장 기업은 국제 기준에 의한다. 물론 비상장도 국제 기준에 의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원칙은 이렇다 이겁니다. 비상장 법인은 기업의 기준이고 상장 법인은 국제의 기준입니다. 그럼 대 우리 회계에 관련되는 모든 시험이 있죠. 시험은 뭐 전부 이겁니다. 국제의 기준에 의해서 나옵니다. 시험. 회계 원리 시험은 모두 여기에 따라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자 아파트에 가서 할, 이제 말하면은 이제 부기, 회계가 필요하죠. 그죠? 우리는 아파트 이제 관리 책임자로 이제 나중에 하게 됩니다. 이제 관리 사무소장, 직책 이름이 그죠? 관리 소장. 주로 이제 관리 사무소장입니다. 관리 사무소장인데. 그럼 아파트 단지의 뭐 장부 기장은 그 단지의 아파트에서 하는 거는 상장입니까? 비상장입니까? 당연히 비상장이죠. 기업의 기준에 따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시험은 요게 따라 합니다. 국제 기준입니다. 그 차이점은 우리 회계 원리 과정에 큰 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앞으로 공부를 하면 되니까, 우리 교재는 모두 국제 기준에 따라서 이게 교재가 편성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 요 차이, 요런 겁니다. 우리 요거는 기업의 기준에 요래 되어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요래 되어 있습니다. 재무 상태가 요런 거 차이 났죠, 그죠? 그 요거는 기업의 기준이고 요거는 뭐 국제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요 우리는 아파트에 가면은 대차대조표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시험에 대비해서는 앞으로 뭘 한다? 재무 상태표를 한다. 뭐 처음부터 좀 헷갈립니까? 헷갈리고 그냥 뭐 이래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금방 이래 아시게 되니까. 아, 요런 게 있는데, 그죠? 아, 이게 두개 나눠져 있구나. 이걸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IFRS, I F RS, 이렇게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이렇게 줄임말입니다. K 이거는 코리아, 우리나라, 한국에서 채택한 국제 기준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만 나와도 아예 국제 기준을 말하는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약전 세계 한 150개, 정확한 뭐 나라 수는 제가 그건 파악이 안 됩니다만은 한 150개 국이 여기 가입해 있습니다. 그럼 150개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죠? 말하면은 이 법이라는 거는 이 국제의 기준이나 기업의 기준이 있고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요렇게 제정한 목적이 뭘까요? 제정한 첫째 뭘죠? 요걸 왜 제정했을까요? 목적. 우리가 법을 제정한 목적이 뭘까요? 규정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그렇죠. 통일성. 같은 규정에 따라 하자, 이거죠. 통일성. 요걸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요걸 확보해야, 그죠? 우리가 비교를 할수 있잖아, 그죠? 비교. 기업.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게 가입되어 있는 말하면 150개국 나라들의 그 말하면 재무제표를 다 비교할 수 있죠.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외국에 투자도 하고 하죠. 주식도. 외국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래야 기업의 그 재무제표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죠. 같은 원칙에 따라서, 같은 기준에 따라서 작성해야, 아, 이 회사 이익이 많다, 적다를 알수 있는 거지. 그쵸? 그 말하면 지형이 달라져 버리면은 이쪽의 이익 1억과 이쪽의 1억은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죠? 그 이익의 차이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비교성이 떨어져 버리면은 우리 말하면은 정보 이용자, 즉 정보 이용자라는 건 투자자, 그죠? 채권자 등을 말하는데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같은 정보가 다 와야 되잖아. 그죠? 똑같아. 그래야 우리가 비교를 할수 있죠. 그래서 이런 법을 제정한 목적이 뭐다?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그래야 비교를 할수 있죠. 그래야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걸 보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법을 제정해 놨는데 기본권리는 아시겠죠? 그죠? 예, 이런 거다 하는 거 아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거는 이 법에 말하면은 뭐, 그죠? 근본적 뭐 특성이나 보강적 특성 같은 거, 이런 거 대해서는 그 다음에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순서가 보면은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붕괴를 하고 붕괴해서 원장과 작성하고, 그죠? 시산표를 작성하고, 요렇게 작성한다. 이게 순서, 가장 요약된 순서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장부입니다. 그죠? 장부고. 여기서 거래라 그러죠. 거래.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를 하고, 요 붕괴를 보고 총회 원장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시산표 작성한다. 그죠? 예, 거래. 그러면 거래부터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거래. 그죠? 우리 거래라는 것은 모든 일상상, 우리가 말하는 회계상의 거래를 말합니다. 우리 이제 일상상에 생기는 거래도 있고, 회계상 거래도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요 거래라는 거는 모두 일상에 생기는 거래 전부 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말하면 회계상 거래를 말한다. 그래, 거래인 것이 있고, 거래가 아닌 것이 있다. 즉, 쉽게 말해서, 장부에 기장하는 것과 장부에 기장하지 않는 것, 이 말입니다. 요거는 장부에 기장하는 것. 장부 기장 안 하는 거. 즉, 장부에 기장한다는 것은, 뭐,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증감 그, 예, 변화가 있어야 되죠. 증감 변화가 없는 거. 말하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사람을 채용했다. 자산 증가된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 한 사람 막 진짜 참 이래.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이제 영입한다. 능력 있는 사람. 그럼 우리 회사에 말하면 실직 눈에 보이는 자산은 아니지만은, 그죠? 무형의 자산이 증가된 거는 맞죠. 그렇지만은 회계상에는 그건 이제 우리가 이게 장부 기장 안 합니다. 별도로 뭐 인사 기록부 같은 거는 하겠지만은 그건 회계상 현금 아니죠. 그죠? 채용한다든가, 뭐, 사람, 무슨 물건을 뭐, 주문하다든가, 주문. 주문하다. 알겠죠? 그죠? 예, 뭐, 계약을 했다. 이 말로 계약하는 거. 물론, 계약하고 나서 계약금을 지급했다면은, 만약에 1억짜리 공사에 계약을 하고, 공사비 10%를 계약금 지급했다, 이러면은, 그거는 거래가 됩니다. 공사비라는 그10% 돈이 나갔잖아. 그게 되지만은 그냥 말로만 계약만 한 상태는 거래가 아니다 이겁니다. 등등 이런 거. 아, 대표적으로 뭐 사람을 채용하다, 주문하다, 계약하다는 거래를 아닌 걸로 본다. 정감 변화가 있는 것은 거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거래인데 그러면은 이 거래가 되는 거, 이 거래가 되는 이것을 우리는 크게 구분해서 이렇게도 구분합니다. 교환 거래다. 손익 거래다.
혼합거렸다. 이래 구분하거든요. 교환거래를 한 거는 말도 그대로 교환이잖아요. 교환, 교환. 그죠? 손해 가면은 손실이나 이익이 생긴 거. 혼합이라는 건 이게 동시에 생긴 거. 그래서 이제 교환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 요건 우리가, 예, 교환거래다이라고. 손익거래를 하는 것은 손실과 이익, 즉 말해서 수익과 비용이 발생되는 것. 이거 보면 손익거래라 이랍니다. 손익거래. 그럼 혼합거래라는 것은 이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이게 동시에 발생하죠. 동시에. 동시에 생기는. 이거 우리 혼합거래다 이랍니다. 예를 간단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세 가지가 그려졌다. 대여금, 돈 빌려주고, 제가 간단히 적었습니다만, 대여금, 원금, 이제 돌려받았다, 이겁니다. 돈 빌려줬다가 대여금을 받았다, 그죠? 그럼, 대여금이라는 자산을 받고, 현금을 받았죠. 현금은 들어오고, 대여금은 감소되어 버렸잖아, 그죠? 그러면, 현금과 대여금이 서로 막 교환됐잖아, 결국. 하나는 생기고, 하나는 없어져 버렸잖아,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자산이고, 이것도 현금으로 자산이죠, 그죠? 이걸 우리는 교환이라 이랍니다. 교환거래다. 이자를 받았죠. 이자는 수익이죠. 그죠? 받았으니까 수익이 생겨. 이걸 손익거래라 이랍니다. 대응의 이자를 다 받았죠. 그죠? 요거는 자산이고 이자 수익이죠. 그죠? 몽땅 받았죠. 이걸 우리 혼합거래라 이랍니다. 이렇게 거래를 갖다 간단하게 이제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렇게 구분한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하, 거래라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의 정감 변화가 있는 거, 요 정감이 없는 거는 거래가 아닌데, 요 거래를 우리는 교환, 손익, 혼합으로 구분해서 자산, 부채, 자본이 자산, 부채, 자본, 이게 동시에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안에서. 생기는 거는 교환 거래고, 비용이나 수익이 나왔다면 무조건 손익 거래다. 근데 이거와 이게 동시에 생긴다, 그죠? 이거와 이거, 이거와 이거, 이런 식으로. 이걸 무슨 거래다? 혼합 거래라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이제 요 처음에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 아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잠깐 분계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 지금 뭐가 나왔나 이러면은 자산, 부채, 자본 칸말이 나왔잖아. 그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는 교재에 지금 뭐 일단 차분히 나오기 나 이제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릴게 한번 보세요. 우선 이제 요 분계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산부터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입문 과정에 있습니다. 있지만은 한 번 더, 예, 요거는 또 우리 중요하고 또 복습 겸 해서 한 번 더, 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들으신 분도 자산. 자산이 뭐냐? 자산. 부채가 뭐냐? 자본이 뭐냐? 이렇게. 수익과 비용.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산. 우리가 자산이라는 거는 자산을 그거는 재산 되죠, 그죠? 재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갖고 있는 거. 그걸 자산이랍니다. 기업의 소유. 예. 기업이 가지고 있다, 그죠?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또는 내가 가지고 잠깐 빌려준 거 있잖아요. 빌려줬으면 받을 권리가 있죠, 그죠? 권리. 요걸 묶어서 우리가 자산이라 이래 표현합니다. 그 부채라는 거는 바로 요거 의무잖아, 그죠? 의무. 자, 조금 한 예감을 해볼게 보세요. 그럼 기업에 소유하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죠? 예, 현금. 뭐 대표적인 이거 있죠, 그죠? 현금, 예금, 그죠? 이런 거, 주식, 상품, 건물, 뭐 토지. 등등, 요 정도. 기억하세요.
현금, 예금, 주식, 상품금 이런 걸 좀 암기할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몇 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산이구나. 기업의 소유 기본 재산이잖아.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상품, 건물, 토지. 알겠죠? 권리하면은 돈 빌려준 거죠. 그죠? 대여금. 아하, 대여금. 이런 거. 물건을 팔고 안 받았습니다. 그럼 외상 매출금. 그죠? 돈을 안 받았다. 받으름. 안 받았다. 미수금. 뭐, 요 정도. 예. 자산, 받을 권리다. 다시, 소유, 현금, 예금, 주식, 상품, 건물, 토지. 그죠? 받을 권리다. 대여금, 외상 매출금, 받으름. 그죠? 또, 미수금. 그렇죠? 아, 이런 게 자산 계정이다. 그럼, 부채는 의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요거 반대잖아. 요거 반대 뭘까요? 그렇죠. 차익금. 요거 반대 뭐죠? 외상 매입금. 요거 반대 뭐죠? 지급금. 요거 반대 뭐죠? 미지급금. 뭐 요 정도. 물론 요게 이제 또 나옵니다. 사채. 사채 이런 거. 예. 사채. 뭐 요 정도죠.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계정 과목이랍니다. 이런 거는 조금 매를 좀 반복 좀 하세요. 그래야 우리 어떤 계정 나오면 이게 자산이다 부채 정도 구분하셔야 되니까 자산, 현금, 예금, 주식, 상품, 건물, 토지. 권리에는 대여금 받을 돈 빌려줬으면 받을 권리가 있잖아. 외상 매출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받아야 되죠, 그죠? 받았으면 돈 받아야 되잖아. 미수 맞아 안 받았죠? 받아야죠. 그죠? 요거 반대. 요거 반대. 반대. 뭐 했다? 사채. 그죠? 여기 부채다. 알겠죠? 그리고 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이게 자본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이다. 그게 순자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자본을 다른 말로 순수한 자산이다. 순자산.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자기 자본이라 이라죠. 이게 자기가 주주잖아. 주주. 주주 몫이다. 그죠? 목, 지분, 이런 표현합니다. 예. 그럼 요 말도 다른 말로 이거는 타인 자본. 채권자 지분. 그죠? 이걸 말하면 요건 부채를 이제 타인 자본. 자기 자본이 아니고 타인 자본이죠. 그죠? 요거는 주주가 아니고 채권자. 내한테 돈 받은 사람이죠. 채권자 지분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말이 어렵죠. 요거는. 그죠? 아직까지는 그냥 처음 하시니까 그냥 이래 듣고 그냥 한번 넘기셔도 됩니다. 아, 부채는 타인 자본 또는 뭐 채권자 몫이다. 그죠? 지분이고 자본은 자기 자본이고 주주 지분이다. 소유주 지분이죠. 주주 또는 소유주 지분이다. 소유주, 주인, 내 거. 예, 그런 뜻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죠? 그 자산, 부채, 자본이다. 이 자본의 항목은 우리가 자본금, 뭐, 잉여금, 적립금, 뭐, 이 정도 우선 알아놓으세요. 요런 말 나오면 이건 자본이다. 그죠? 잉여금, 자본금, 뭐, 적립금 이런 말 나오면 이걸 자본에 속한다. 요렇게 정도 계정 과목 정리하시면 돼요. 자산, 부채, 자본. 그죠? 그럼 수익은 뭐냐? 수익은 벌어들인 돈. 비용은 지출한 돈. 지출한 돈입니다. 그럼 우리가 벌어들인 돈의 대표가 기업에, 우리 지금 하는 게 이제 재무회계는 상품 거래 위주입니다. 상품을 사고 팔아야 되니까 매출이죠. 매출액. 팔기 위해서 돈 사와야 되죠. 그죠? 원가. 그걸 우리 매출 원가라 이랍니다. 요걸 액자를 갖다 이제 빼기도 많이 뺍니다. 매출, 그냥 매출액, 매출 하기도 하고. 하여튼 매출을 넣으면 수익의 대표입니다. 그죠?
또 뭐 수수료 받았다 그죠. 용역 제공. 아까 요 돈 빌려준 거 있죠. 대여금 빌려준 거 뭐죠? 이자 받죠. 이자 수익. 네, 이런 거. 집을 빌려줬습니다. 임대료. 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비용은 매출원가 있죠. 그죠. 매출원가 있고. 반대로. 뭐 수수료 비용 줄 수도 있잖아요. 수수료 비용 뭐 이게 수수료 비용 이렇게 이자 줬다 이자 비용이라 합니다. 임대료 반대는 뭐죠? 임차료. 요거 반대를 제가 적었습니다. 반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비용은 내가 뭐 물건을 사고 팔 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창고 보관료가 있다. 또 직원들 월급 줘야죠. 급료, 수도, 전기요금, 수도, 광열비, 물건 팔기 위해서 또 광고해야죠. 광고 선전비. 뭐 이거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뭐 운반비라든가 뭐 기타 많습니다. 비용 이런 걸 우리가 비용이라 이란 비용 계정.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자산 계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현금, 예금, 주식, 상품, 건물, 토지, 소유. 받을 권리가 있는 것, 대여금, 외상, 매출금, 받을 미수금이 있다. 부채는 요거 반대잖아. 그죠? 자익금. 그죠? 반대. 알겠죠? 사채. 회사채를 말합니다. 회사채. 자본에는 부채를 뺀 거죠. 여기는 자본금, 뭐 잉여금, 적립금이 있다. 수익에는 매출,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뭐, 이런 거. 비용에는 매출원가, 수수료 비용, 이자 비용, 임차료, 그리고 보관료, 급료, 뭐, 수도, 광열비, 광고료, 운임 등등. 있습니다. 비용 계정은 많죠. 그럼 여러분들은 요 정도 계정들 조금 반복해서 좀 이해를 하세요. 반복해서. 예를 무슨 문제 우리가 이래 공부를 하시다가, 공부를 하다가 뭐 상품이 나왔다. 이게 자산 계정이다. 그죠? 받으럼 나왔다. 자산 계정이다. 직업은 나왔다. 부채 계정이다. 뭐, 잉여금 나왔다. 자본 계정이다. 임대료 나왔다. 수익 계정이다. 금료 나왔다. 비용 계정이다. 이런 구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요거, 요 부분. 요거 있죠. 그죠?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많은. 이거 외에도 계정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지만은 그 계정 많은 걸 갖다 여러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하면 힘들고 그 이 계정에 대해서 66쪽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잠깐 교재 한번 보세요. 66쪽에 보시면 그 계정 과목이 많이 나와 있죠. 그죠? 66페이지 교재 여기입니다. 예. 없는 분은 다음 시간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쭉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계정 과목 보면 또 뭐 설명도 쭉 나오죠. 그죠? 그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뒷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계정들 다 뭐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예, 여기 보면은, 우리 시험에 뭐 나오는 것도 있고, 최근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아주 뭐, 자주 나오는 것도 있고, 이 자주 등장, 이겁니다. 자주 등장. 이거, 이거. 그 이 정도는 그 아셔야 되겠죠. 이 정도 꼭 암기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차로 나왔다 하면, 아, 이거 비용 계정이다. 이렇게. 뭐 수도 광역이다 비용 계정이다 잉여금이 보인다 자본 계정이다 뭐 사채 나왔다 부채 계정이다 건물 나왔다 자산 계정 이렇게 구분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 정도 구분할 수 있으면은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계정 들어갈 때마다 뭐 나오면 아 요거는 무슨 계정이다 또 요거 말고 새로운 거 나오면 좀 익히면 되잖아요. 그때그때 요거는 자산 계정 요거는 부채 계정, 요거는 자본 계정이다, 수익 계정이다, 비용 계정, 요 정도는 이제 구분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처음 요 정도 계정 요거 하나 알고 가자. 아시겠죠? 그죠?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정도는 구분하자.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 좀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공부하기가 편하죠. 요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옛날에 왜 그 저 구구단 외웠죠. 산수 국민학 이제 초등학교 산수였잖아. 그죠? 곱하기 하기 위해서는 구구단 아셔야 되잖아. 구구단 아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첫 시간에 요거는.
이 개정 과목들을 우리가 좀 아셔야 앞으로 이래 나갈 때 무슨 개정 나왔으면 이게 자산이다. 이게 증가냐 감소냐. 우리가 이제 요 분기에 들어가면은 바로 증가 감소 나옵니다. 현금이 증가한다는 건 뭐죠? 들어왔을 때잖아. 현금이 나갔다 하면은 감소죠. 그죠? 예금, 은행 예금했다 하면은 증가하고 돈 찾았다 하면은 감소잖아. 상품을 사왔다 하면은 증가, 팔았으면은 감소, 건물은 취득했으면은 증가, 처분했으면은 감소, 차입금, 돈 빌려왔으면은 증가, 부채 증가잖아. 돈을 갚았으면은 부채 감소죠. 외상 매입금을 내가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매입했다면은 증가지만은 요 돈을 지급했다면은 감소잖아. 그죠? 어음을 발행했다면은 부채가 증가되죠. 빚이 늘어났지만은 요 부채, 지급은 만기가 되어서 상환했다. 부채가 감소되잖아. 그런 식으로 아셔야 돼요. 증가 감소를. 예. 이건 그냥 발생이라 돼요. 수수료가 생겼다. 발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수익이 발생했다, 비용이 발생했다, 이랍니다. 이거는 증가감소 말 잘 안 씁니다. 써도 되지만, 이거는 증가감소를 하죠.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인데, 증가감소에 나오면, 아, 이게 자산이다, 부채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 그래야만이 요거 붕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붕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